알았어 진짜. 아! 진짜 큰일 날 뻔. 여러분들은 지금 대한민국 400만의 선택 복염을 보고 계십니다. 왜 이렇게 날 견제하는 거야 방송사들. 학교 금지어 같은 거 있다면서. 나 준비했어. 그래서 존나 짜증 나가지고. 패드립 니에미 니에비 느금마 엠창 니에벌레. 저건 너무하지 패드립은. 인간적으로 하면 안 돼요. 이성 비하용. 이성 비하용 아직도 저러니까 존나 열받는 거야. 보이르 대체 왜 아직도야. 아 근데 한남은 진짜 열받는 게 뭐냐면은, 근데 나 한남 맞아. 그래 나 한국 남자 맞아.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. 맞아 나 맞다고. 근데 보이르를 왜 아직도 이렇게 분류하는 건데. 이거는 씨발 뭐하는 거야. BJ 보겸이 사용하는 언어 보안 갑분사 갑분띠. 나 한국 사람 아니야? 나 별에 서운 그대 김수현이야? 와 금지어 3. 이건 내가 보기엔 누가 다 저격했어. 네 얼굴 실하냐? 물론 내가 이렇게 뜻을 쓰라고 만든 건 아니야. 좀 놀리는 언어잖아. 근데 얼굴 비하 같은 건 좋진 않지. 상황에 대해서 그런 거랑은 좋은데. 이제 반에서 이런 친구들이 있긴 하죠. 일부러 관종 치달려고 하는 친구들이 수업시간이 딱 끝나는데 50분 띵동댕도 끝나는데 선생님 질문 있어요. 저 공식이 잘 모르겠는데 저거 뭐예요? 뭐였어? 아, 이런 분위기 나온단 말이야. 그건 관종이 맞아. 레아 밥두둑. 레아 밥두둑으로부터 밥승찬은 밥건태는 밥판사는 밥풍경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긴 좋은데. 그 나쁜 말인가? 레알 밥도둑이? 응 아니야. 친구들끼리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. 야 보경이 형 지금 실감 2위야! 응 아니야 이렇게 쓰는 건 상관없는데 선생님이 기가 차지. 나도 이런 걸 들었어. 나도 아니 선생님이 혼내고 나서 들어가라고 했는데 뒤돌면서 웃으면서 고아이네. 잠깐만 이게 그만 할 말이야. 막걸리야 박수 치면서 비하하기는 이건 그건데 누구 갈굴 때 정말 대단하군요. 대단하시네. 대단이네. 스바라시네. 짱 먹어라 짱 먹어. 반어법이지 그지. 근데 친구들끼리도 쓸 수 있긴 한데 요즘 인터넷 용어 좀 바르게 쓰긴 해야죠. 아니 그리고 자 봐봐요. 어거지가 좀 있어. 내가 갑분띠 갑자기 분위기 띠용 룸보건물 이게 이거죠. 폭풍 눈물 그리고 조패. 아 좋으면 패네. 매부는 메인보컬이야? 별걸 다 줄이네 진짜. 줄일 걸 줄여가지고 씨 어이가 없네 씨. 토마토. 아 토마토 그 영어로 해서 여러분 그게 있어요. 투머치 토커라고. 그거 나도 계속 말하는 새끼가 있어. 아가리를 존나 떠는 대표적으로 여기 있죠. JMTGR은 뭐야? 야 JMT는 존맛탱. 존맛탱은 옛날부터 존맛탱 했으니까 JMT 제가 만들겠습니다. 존나 먹고 토하기. 존토먹. 존나 먹고 토해버리기. 존맛탱 굴이야. 어거지 어거지 개어거지 굴이가 왜 들어가 씨. 줄임말 또 있어.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. 아니 나이도 어린 애들 이생망 씨발 존나 어이없네 진짜. 갑분싸 갑분띠 이제 나오지. 최고지 이게. 동네 할머니도 알고 있더라고. 우리 참외 농사가 참 갑분싸네. 아 진짜 오버 아니고 홍모노 진짜가 나타났다? 약간 비꼬는 거야. 얘가 예를 들어서 수학 점수가 50점이 나왔어. 이 새끼 점수는 진짜다 진짜다. 거기서 이제 더 진한 게 이 새끼는 혼토백이다. 홍모노 플러스 진토백이. 그러니까 진짜 플러스 진짜 신토불이 뭐 그런 거죠. 와 저도 어떻게 보면은 요즘 뭐 규칙체라든지 아니면은 뭐 유행 같은 거 맞는데 되게 일제로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되게 다 요거 순화하자고 만든 말들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잘 가려가면서도 할 줄 아는 그런 여러분들 좀 자제력 좀 그런 걸 좀 길러야죠. 막 뱉으면 안 돼.